자, 이제 투자 분석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할업이 있죠. 할업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버림셈법, 비율 분석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순수뇌하고 현가 회수기간법, 연평균 현가, 연평균 순현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요. 나머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는 그 실조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30 문제가 출제되는데 반이 계산이고 반이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계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거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이론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 문제 중에서 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그냥 계산 문제 쉬운 거를 이론 문제 어려운 거하고 대체를 해버리면 한 반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면은 최소한 한 문제는 건져야 되고요. 어쩌면 두 문제까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문제 모두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난이도 높은 게 하나는 꼭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계산 문제가 됐든 이제 이런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난이도 중하에 해당하는 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먼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할 것이다.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현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네, 높겠죠. 순현가가 동일하면 다른 방법으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따졌을 때 더 숫자가, 지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순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세후 소득 현가합. 소득이잖아요. 소득. 들어오는 돈. 원래는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하고 있잖아요. 유입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소득이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투자 비용, 나가는 돈이잖아요.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 맞죠? 자, 거기에 세후 소득 밑줄 그어보세요. 세후 소득.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지분 밑줄 그으시고요. 지분. 세후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두 세후소득 기준이에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순역가법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세후예요. 근데 세후소득이나 세전소득은 비교 대상이 되는 투자액은 지분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거기 두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줄에 지분인 거예요. 지분. 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앞에 세후소득이나 세전소득은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가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인 것이 다 앞에 거 세후소득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순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현금 유입 현가, 여기 이제 유입으로 되어 있죠. 세후 현금 유입 현가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순현가법에서의 요구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유입현가합과 유출현가합이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하든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틀렸죠. 예,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순순의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할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앞에 두 개는 뭘로 할인한다 그랬어요?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고 요거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이고요. 가만 있어봐. 맞나요?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맞죠? 예, 3번 맞고요. 예, 다음에 4번의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란 현금 지출의 현가합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합의 비율을 말하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된다. 순현가법은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이렇게 하잖아요. 수익성 지수 PI는 요거 나누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분자가 더 크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값이 그대로 더 클 거 아니에요. 이게 1보다 크다는 거는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순현가는 0이 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순현가가 0이 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딱 만족되는 수준,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했더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똑같다, 요 소리는 요구 수익률이 딱 만족된다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똑같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0이다. 그럼 여기가 요구 수익률하고 같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맞잖아요. 여기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 그 소리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이 소리예요. 여기가 있고리면 여기가 있고 전부 다 부등호가 성립할 땐 다 부등호가 성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3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거 뭐 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거 보면 돼요. 4번을 보시면 돼요. 4번. 4번에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것이며, 맞잖아요. 순현가 딱 0이 된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했더니 딱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고 추가적으로 남는 것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소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것이며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1번이 옳은 거네요. 바로 1번이 옳은 거예요. 저게 이꼴일 땐 적어도 이꼴이고 부등호가 성립할 때는 밑에도 부등호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란 미래 예상 수입합과 예상 지출의 합을 갖도록 하는, 즉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이다. 자, 이거는 뒤에 거는 그렇게 맞도록 돼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현가가 지금 안 보여요. 반드시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빼거나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나누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예상 수입의 현가합과 예상 지출의 현가합을 갖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현가.
아시겠죠? 이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현재가치로 다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기대수익률이 사용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 자체가 할인율로 사용된다. 예, 수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 해야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년가법에서 채택 여부 기준은 수년가가 1 이상이면 투자하고 수년가가 기준이 1이 아니고 0이죠. 0. 0 이상이면 투자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수년가법은 운영시의 세후 현금 수지에 처분시의 세후 지분복귀액을 더하고 지분을 공제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방법이다. 여기도 뭐가 없어요 지금. 현가가 없잖아요. 현가가. 현가가 없는 거예요. 현가가. 지금 이게요. 여기 유입이죠. 유입. 유입에는 세후 현금 수지도 있고요. 세후 지분 복귀액도 있어요. 이거는 매년 매년이잖아요. 아까 우리 지나갔잖아요. 가유 순전후. 가유 순전후 해서 매우 현금 매 기간마다 세후 현금 수지 다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언제 처분할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뭘로 바꿔야 돼 대신? 현가로 바꾸지 현가로.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운영하잖아요. 5년을 운영하면은 가유 순전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년도 세후 현금 수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년도 세후, 세 번째 년도 세후, 네 번째 세후, 세후. 그다음에 5년째 처분할 때 처분 시 매 순전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할 때.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현재 가치로 다 바꿔야 된다고. 이것도 현재 가치, 이것도 현재 가치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굉장히 복잡하죠. 어려워요. 일일이 다 계산해서 다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시고 하라 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시고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그 항목은 다 맞아요. 운영시의 세후 현금 수지라든가 처분시의 세후 지분 복귀액 항목은 다 맞는데 그걸 다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현가가 빠졌다거나 또는 저기 뭐 판단이 되는 숫자가 0인데 1을 사용했다거나 1인데 0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딱 요 정도까지예요. 근데 5번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있단 말이에요. 5번이 좀 난이도가 높은 게 나오면 그거는 좀 뭐 틀려도 할 수 없어요. 난이도 높은 건 대신 출제가 별로 안 됐거든요. 몇 문제 안 돼 출제된 문제가. 근데 이제 오늘 설명 들으면 그런 것도 어쩌면 풀 수도 있겠죠. 저 설명을 들으니까. 자, 그러니까 5번을 보시면은 그 5번에 1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시점이 서로 다른 장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동일한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맞잖아요. 예, 나가는 돈은 지금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돈도 각각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통일시켜야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2번부터죠. 수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수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게 그나마 단점이에요. 이 수년가법은 장점이 많은 방법인데 지금 이게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할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1년 후의 값은 1 플러스 할인율로 한 번 나누게 하고 2년 후의 값은 1 플러스 할인율 두 번 나누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요구 수익률이 없으면 할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요구 수익률이 산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는 수익성 지수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하나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데 얘를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관계없잖아요. 이걸 사전적으로 산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거고요. 조금 이제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은 보세요.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죠. 나눈 값. 맞나요?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수년가법과 달리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점이 있다.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 똑같아요. 두 개가. 자, 근데 4번 지문 볼까요? 내부수익률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렇습니다. 내부수익률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복수의 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방정식 풀듯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 투자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3년 투자하면은 3차 방정식이 나오고 4년 투자하면은 4차 방정식이 나와요. 예, 듣고도 쉽지 않죠. 자, 근데 그 복수의 문제도 있고 내부수익률법은 상호 배타적 투자 안의 경우 자 이런 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요거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딱 한번 출제됐거든요. 상호 배타적 투자 안의 경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상호 배타적 투자 안의 의미가 뭐예요? 가용 자금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가용 자금에 제한. 그런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 내부수익률법은 그래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22번을 적어 놓으세요. 22번. 4번 지문에다가 22번을 적어 놓으시고 22번으로 가보세요. 248쪽에 있어요. 248쪽에 22번을 가보시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용자금 1억 원으로 다음의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옳은 판단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일단 그 밑에 1번 지문부터 보세요. 그냥 내부수익률법에 의할 경우 그냥 투자의 우선순위만 따지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법에 의할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내부수익률이 큰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B, 다음에 A, 다음에 D,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 순서가 틀렸죠. 그냥 그 각각의 방법의 우선순위대로 순서대로 말을 하면 돼요. 네, 수년가법에 의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C, A, D,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A와 B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의 증대는 1600만 원이다. A와 B에 투자하면은 4천만 원, 3천만 원, 총 7천만 원이니까 투자가 가능하죠. 부의 증대는 수년가를 더하는 게 부의 증대예요. 부의 증대는 수년가 더하면은 900, 700, 다음 1600 맞죠? 3번은 맞는 말이에요.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수년가법에 의하면 A와 C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할 수 있다. A와 C 투자면은 가능한가요? 1억을 초과죠. 예, 투자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5번은 투자자가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에 의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투자 가능한 경우를 한번 따져보세요. A와 B 투자 가능한가요? A와 C 돼요? A와 D는? A와 D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B와 C는? B와 D는? 되나요? 그럼 C는? C 하나만 되죠? 그럼 할 거 다 했죠, 이제?
또 밑으로 가서 DA도 되고 DB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위에서 내려오면서 다 했어요. 자, 이게 가용자금이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졌죠. 이렇게 했을 때 순영가가 어떻게 해요? AB 하면은 1600이죠. AD 하면은 BD 하면은 C만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부 순율법은 A와 B를 하면 어떻게 돼요? 43%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투자도 하고 저 투자도 하면 계속 수익률이 높아지겠네.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더하기가 되죠. 여기는 더하기가 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에요. 순영가법은 같이 가산성이 성립하고 내부순율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같이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잘 그 어려운 용어를 기억하시라고요. 순영가법은 뭐가 가능하다? 같이 가산성이 성립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더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결합된 순영가를 쉽게 계산한다고. 근데 내부순율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결합된 내부순율을 계산하기가 불편해요. 새로 계산해야 되니까. 대신 요 사이 어디쯤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20%보다는 높고 23%보다는 낮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중평균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A와 D는 어떻게 돼요? 20%와 19%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B와 D는 23%와 19%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C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이 어디쯤에 될 거고 이 사이 어디쯤인가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을 하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AB가 제일 좋은 거죠. 맞잖아요. 이게 효율성이 제일 높은 두 개잖아요. 효율성이 제일 높은 두 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순영가법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높잖아요. 그럼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내부 순율법으로는 AB가 제일 좋은데 순영가법으로는 왜 AD가 제일 좋을까? 이거는 이게 이제 상호 배타적 투자이고 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어려운 지문으로 나온다고.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몇 번 안 된다고. 15개 이 이론 문제 중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왔어요. 한 문제에 나왔는데 지문 두 개가 그랬어. 지문 두 개가. 예, 지금 혹시 졸리는 거 아니겠죠? 예, 어려운 거 나오면은 이게 예, 본능적으로 이렇게 예, 졸릴 수가 있어요. 예, 거부하죠. 머릿속에서 벌써 거부를 하죠. 예, 하기 싫다는 게. 뭐, 눈빛이 보면 다 보여요. 사실은. 예, 우리 애도 보면 보이죠. 예, 그 이렇게 뭔 얘기를 할 때 뭐 좀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어디 가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벌써 표정이 딴 데 보고 있어. 딴 데. 머릿속에 딴 데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학습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고요. 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갖고 따라오는 편이죠. 그리고 공부를 좀 놀이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애들은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주 어린 애들은. 아주 어린 애들은 태어나서 보는 게 전부 다 신기하니까 뭐 서너 살 먹은 애들은 그게 다 그 배우는 건데 놀이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다 배우잖아요. 이 어른은 왜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을까? 그죠? 그걸 모든 학습을 다 놀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배울 수 있는 양이.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놀이처럼 하게 하려면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포물선 이런 거 배우잖아요. 포물선. 포물선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거를 EBS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놀이처럼 해요. 예, 밖에 나가서 이 농구공 던지면서 이거 이게 더 높이 던지는 거하고 더 낮게 던지는 거 이렇게 포물선 그리는 거를 다 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 더 쉽게는 배울 수 있어도.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참 애석해.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예전에 제가 이거 포물선 보니까 생각나는데 모는 종이 있죠. 모는 종이. 그 모는 종이에다가 이제 표를 원래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X값, Y값 해가지고 Y는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4 하면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2, 8, 4죠. 4, 8에서 4 빼기 하니까 3일 때 9, 2, 18 빼기 4, 14잖아 이렇게. 그러면 모눈종이에다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해서 1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찍고 2일 때 4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연결하잖아. 이렇게 연결 이쪽으로도 이렇게 뭐 그리고. 근데 그거를 진짜 수십 번 그렸습니다. 수십 번 이제 수십 번 그렸어요. 이 모눈종이에다가 정말 그 깨부리지 않고 이렇게 수십 번을 그렸더니 나중 되니까 이 식을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그냥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식을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고 있구나. 저렇게 가파르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사회 시간에 습자지 있잖아요. 약간 반투명 종이. 거기에 그 한국 지도를 그려서 거기에 산맥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이게 숙제가 많았거든요. 또 그 숙제를 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게. 이 지도를 그리면서 나중 되니까 이 지도를 그냥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리게 돼요. 이렇게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예. 이렇게 워낙 많이 그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여기 낭림산맥, 태백산맥, 묘측령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그런 산맥들을 서백산맥 뻗어나가고 차령산맥 뻗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안 그려도 이렇게 무슨 지명만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번에 걸친 그런 훈련을 해야만 그게 어느 단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습하는 시간이 이제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가능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중 되면은 이게 그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럼 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 양이 더 늘어나요. 점점 처음에는 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한 30분밖에 안 그 30페이지 뭐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 되면은 40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학습 능력이 이제 향상되는 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그 수년가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여기는 지금 A가 4천만 원 투자 금액이고 D도 4천만 원 투자되는 거거든요. 둘 다 4천만 원 투자하는 거죠. 그 4천만 원,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A, B는 얼마예요? A는 4천만 원 투자하는데 B는 3천만 원 투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 투자해서 어떤 거는 900 벌고 어떤 거는 800 벌잖아요.
근데 이거 4천만 원 투자해서 900을 버는데 3천만 원 투자해서는 700을 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게 예를 들어 3천만 원 투자해서 700을 버는 거는 20% 넘는 거거든요, 이게. 3천에 20%가 600인데 그 넘잖아요. 근데 4천에 800이면은 20%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얘가 더 효율적이잖아요. 얘가 더 효율적이긴 한데 금액으로는 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투자 규모는 이렇게 다른데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 때 금액으로는 얘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더 효율적인 거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이게 더 나을 수 있는가 하면은 1억 중에 지금 3천을 투자했죠. 1억 중에 7천을 투자하고 3천이 남아있잖아요. 이 3천 남은 걸로 어딘가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은 3천으로 투자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놀려야 돼요. 여기서는 2천만 원을 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어차피 둘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전체로 봐서는 1억 전체로 1600 버는 거고 1억 전체로 1700 버는 거예요. 1억 전체로 따진다면 얘는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전체로 보면 얘는 17%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금액으로 더 많이 버는 게. 그러니까 놀리는 돈을 적게 하고 운용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영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게 이제 그 22번의 그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 237쪽에 4번 지문에 4번에 그 둘째 줄에 상호 배타적 투자 안의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내부승인법은. 다음에 현가회수기간법 5번. 현가회수기간법은 단순회수기간법과는 달리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순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진다. 자, 요거는 요것도 뒤에 그 찾아가면 되는데요. 뒤에 그 250쪽에 250쪽이 아니고 252쪽에 30번을 적으시면 돼요. 237쪽에다가 적어 놓고 가면 되죠. 250쪽에 30번을 적으시면, 자, 거기 이제 30번이 단순 회수기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31번도 마찬가지예요. 30번, 31번이 모두 다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그 중에 30번을 보세요. 30번을 보시면은, 현재 1억 원이 나가요. 근데 1년, 2년, 3년 차에 2천 들어오고 3천 들어오고 4천 들어오면은 3년 동안 9천이 회수가 되죠. 맞나요? 2천 더하기 3천 더하기 4천. 9천 회수되죠. 자, 4년 차에 얼마만 더 들어오면 돼요? 4년 차에 1천만 원만 더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4년 차에 1천만 원은 4분의 1이니까 3개월만 더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3년 3개월이 되죠. 이게 바로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화폐시장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화폐시장 가치 고려 안 하죠. 그리고 단순은 괄호 속에 집어넣어도 돼요. 단순은 생략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를 현가 회수기간 하면은 2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할인. 3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고요. 4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회수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게 이제 현가 회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237쪽으로 가시면은 237쪽에 5번에 현가 회수 기간법은 단순 회수 기간법과는 달리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순 회수 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6번은 여러분이 보시는데요. 그 재투자율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1번 2번에 1번에 있죠. 1번에 재투자율. 그 1번에 순영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투자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재투자율이 뭐냐? 그 이 재투자율은 할인율과 같아요. 재투자율은 할인율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1억을 투자해서 1년, 2년 뒤에 1억 2,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1%죠. 맞나요? 근데 이게 몇 년에 21%예요? 2년에 21%죠. 근데 우리가 수익률이나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이나 이런 그 할증률, 할인율 다 따질 때 연간 기준으로 따지지 않나요? 2년간 21%면 연간 단위로 바꾸면 이게 몇 프로일까요? 10.5%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10.5%씩 복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 복리 계산. 복리 계산. 자, 그러니까 지금 1억이 몇 프로의 수익률이 발생해, 연간으로. 연간으로 몇 프로 발생했는데 그 수익금과 원래 원금을 합쳐서 다시 투자한 거예요. 똑같은 수익률로. 여기의 수익률과 여기 수익률 똑같은 수익률로. 다시 반복 투자해서 1억 2,100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재투자한 거예요. 재투자. 재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미지수라고 보는 거예요. 미지수. 그러면 1 플러스 1억 곱하기 1 플러스 x 해서 여기가 됐죠. 이 상태에서 또 1 플러스 x 한 번 더 해야 되죠. 제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1억 2,100이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요때 돈이 요렇게 요렇게 할인됐을 때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1억이 유출 현가고요. 요거를 할인하면은 몇 번 할인해야 돼요? 두 번. 그러면 1 플러스 x의 제곱이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맞나요? 이쪽으로 할증된 거나 이쪽으로 할인된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할증된 것이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재투자율이나 할인율이나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게 유출현가와 이게 유입현가잖아요.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같도록 하는 요 할인율. 그때 말할 때는 할인율이라 하잖아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이나 어떻다고요? 개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요 이게 2차 방정식이죠. 2년이니까 2차 방정식. 이게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은 2년이면 2차 방정식이고 3년이면 3차 방정식이 돼요. 이거 풀면은 x가 0.1 나오거든요. 이거 풀면은 그럼 0.1이란 얘기 뭐예요? 연 10%. 자, 그러면 1억이 연 10%면은 얼마가 돼요? 여기 오면 1억 천이 되죠. 1억 천이. 1억 천이 되는데 이 1억 천을 다시 재투자했다고요. 몇 프로로? 10%로. 1억 천의 10%는 천 100만 원이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1억 2,1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2년간 21%가 연간으로 해버리면은 10%가 되는 거예요.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엔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 이렇게 금융기관 앞에 무슨 뭐 수익률이 예, 5년간 수익률이 뭐 20%요 막 이렇게 5년간 20%요 이러면은 와 5년간 20%면은 1년에 4%네 1년에 4%면은 굉장히 센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이런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하면은 절대로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뭐 훨씬 낮아지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재투자율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재투자율은 똑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 거. 이거는 할인율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령값법에서 요구 승인으로 재투자한다면은 내부 승인법에서는 내부 승인으로 재투자한다. 이렇게 똑같아요. 재투자율 할인율. 자, 그럼 됐고. 그다음에 7번은 예, 7번은 이 1번 질문 보시면은 내부 승인율이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맞죠? 일반적으로 수령값법이 내부 승인율법보다 분석 방법으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수령값법에 의할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투자 안에 현금 유입의 총액이 동일할지라도 사업 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사업 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것이 더 좋아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더 좋아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더 좋잖아요.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것은 더 안 좋은 거죠. 그것은 내부 수익률이 더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똑같이 1억을 투자하더라도요. 6개월 뒤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12개월 뒤에 7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오면 어떤 게 더 좋단 말이에요? 7천만 먼저 들어오는 게 좋은 거죠. 이게 B라고 하면은 유입 총액은 얼마예요? 총액은 그냥 1억 2천, 1억 2천. 1년간 기준에 1년간. 1년간 유입 총액은 똑같잖아요. 근데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더 좋다.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안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안 따지는 거고. 요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순수내라는 관점에서는 B의 수령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B의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B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과 그 투자 내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복수의 해 문제죠.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나오죠. 자,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 예.